네, 반갑습니다. 날이 많이 풀렸네요. 오늘 보실 제품은 레노버입니다. 레노버고, 저희 블로그에 그 톡톡이랑 메신저 있는데, 그 메신저로 한번 상담을 하시고 보내주신 분이세요. 그리고 그 혹시나 그 톡톡 같은 걸로 메시지를 보내주실 분은 그 파손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사진을 좀 접사를 해서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메신저로 보내시는 톡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진이 확대가 안 돼요.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보내주실 때는 그 톡톡 메신저로 보내주실 때는 조금 확대를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이 제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품도 지금 탔습니다. 자세히 볼까요? 사진을 보내주실 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윗부분이 지금 탔어요. 탔고 이쪽 라인하고 이쪽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까지 여기도 좀 패턴이 좀 약간 그열 때문에 좀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끊어진 상태예요.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만큼이 지금 다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배터리 있죠. 배터리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보시면 그이 패턴 부분은 아마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왔든지 아니면 다른 뒤편에서 건너왔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쪽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고 다시 여기 코일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코일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흘러들어가죠.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 코일을 따라서 이쪽 지금 배터리 쪽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쪽 플러스 쪽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. 이쪽은 마이너스고 지금 뭐 대략 보니까 일단 그 충전 파트 부분이 요 부분이 타면서 이렇게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쪽 그 도선을 지금 센싱하는 선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이쪽 지금 TR 쪽으로 PD 되는 거니까 그 다이오드겠네요. 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홀 있는 쪽도 조금 탔는데 이거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확실치가 않네요.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다 문제고요.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지금 전원을 한번 꺼봤는데 그 암페어가 전혀 안 먹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에 한 부분만 나가는 경우들이 사실 좀잘 없어요. 지금 여기 전원 잭에서부터 여기 전원 잭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지나서 FET 두 개의 저항으로 들어갔죠. 여기 지금 전류 저항인데 보시면 쇼트가 나요.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금 충전 파트 이 부분이 지금 탔던 이유가 여기 근방이든지 아니면 다른 쪽이든지 해서 뭔가가 이렇게 그 합선이 되면서 이게 과열이 되면서 탔던 것 같아요. 이 위에 쪽은 지금 그라운드가 물려져 있었던 거고 여기 아마 지금 콘덴서 같은 게 물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쪽도
그라운드 쪽이 이쪽이 지금 플러스 쪽이고 나머지는 다 콘덴서로 이렇게 물려져 있었던 것 같네요. 그리고 일단은 네, 이쪽 소자들은 거의 다 지금 다 쇼트 값이 나오네요. 우선은 저 합선 부위를 일단 찾아야지 뭔가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네, 이 콘덴서 지금 현미경 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같네요. 좀 보니까 위에가 이만큼 벗어질 정도로 살짝 크랙이 갔네요. 우선은 얘부터 일단 제거를 해놓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밑에 지금 요 두 개는 지금 멀쩡한 것 같고요. 위에 얘만 지금 탄 것 같네요. 아, 밑에가 완전히 타버렸네요. 보시다시피 완전히 부스러졌습니다. 밑에 부분은 지금 완전히 타버렸네요. 이쪽도 지금 이걸 제거를 해도 지금 이쪽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커팅을 이 부분 지금 커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좀 타버리거든요. 아래쪽에 있는 콘덴서 두 개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드러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뒷면을 까봤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일단 이 라인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면서 아까 그 반대편도 좀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쪽 라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 파괴가 됐네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여기 지금 만지면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죠.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지금 살살 끓는데도 이게 페인트가 열 때문에 이미 지금 다 부풀어 올라서 다 갈아지네요. 이렇게 여기도 좀 구멍이 났고요. 아마 이쪽 세 개도 지금 무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아까부터 그 계속 쇼트가 났었던 게 얘들 때문인 것 같네요. 셋 다 다 그렇네요. 일단은 이 세 개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좀 될 것 같네요.
조금 반대네. 조금 괜찮은 것 같고, 얘만 완전히 반대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보다 조금 낮긴 나는데 그래도 쇼크가 안 하네요. 일단은 한번 교체를 해놔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는 때까지 해봤는데 역시나 충전회로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 불꽃나는 부분 전류가 들어간 쪽을 완전히 다 끊어냈습니다. 다 끊어내고 자 이제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전원을 넣었습니다. 암페어는 보시다시피 한 1암페어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. 아직 여기 탄 부분 보이시죠? 자, 이제 화면이 뜨는지 보겠습니다. 체킹 미디어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충전회로 부분 완전 다 잘라내고 합선돼서 계속 그 불꽃이 나던 부분들까지 차단을 한 후에 사용은 일단 가능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드라이버 TV였습니다.